네, 여러분들 지금 김건희 씨다 지금 기각이 됐죠.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이걸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 서울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통째로 기각을 했다. 오늘 이게 주요 뉴스였습니다. 기각 사유는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 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기 때문으로 전해지고 있다. 말이 안 되죠. 참 사법부도 썩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후원 기업들을 보면 이상하다. 김건희 씨의 코바나 컨텐츠를 후원했던 기업들을 보면 대부분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의 수사 대상이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코바나 컨텐츠를 지원했던, 후원했던 기업들은 대부분이 국정농단 때, 박근혜 국정농단 때 특검에서 수사 대상에 올랐던 사람 인간들이다. 일단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삼성카드, 그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신한저축은행. 왜 이런 몇년 되지도 않은 이런 코바나 컨텐츠라는 어떤 작은 어떤 행사에 왜 이런 대형 업체들이 후원을 해줬을까? 삼성은 누가 뭐라 그래도 재벌 오노가와 어떤 그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가 돼 있고, 도이치모터스는 2010년 전후로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행위 때 이미 드러나 있던 거고, 신한저축은행은 여기저기서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신한저축은행은 김건희 장모 최은순 씨의 돈 거래를 갖고 잔고 증명서도 나타나는 문제가 바로 이 신한저축은행이고,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그리고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합니다. 후원만 했겠냐? 분명히 대가성에 뭔가 받았을 것이다. 일명 뒷거래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국정농단의 수사 대상에 올랐던 사람들이 후원을 하고 그냥 후원을 했겠냐? 분명한 보상이 있었을 게 아니겠냐? 그 누가 돈만 내고 자기네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뭔가 생기거나 뭔가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코바나 컨텐츠에 후원을 했던 기업들은 대부분 국정농단의 기업들이었다 라고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서울중앙지검이 이성윤 지검장 이하 반부패 2부는 이 사건에 진짜 수사의 의지가 있다 그러면, 진짜 진정한 수사의 의지가 있다 그러면 재영장 청구를 해라. 재영장 청구를 해라. 나머지는 시민들을 응원하겠다. 그 방법은 우리가 생각해 보겠다. 그쵸? 재영장 청구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바나 컨텐츠에 지원했던 예술의 정당에서 2016년 12월 6일부터 2017년 3월 26일 날 후원 업체가 LG전자, 대한항공, 해림조합건설, 뭐 삼성카드, 도이치모터스, 신한, 막 있어요. 이때 윤석열의 지위가 뭐였냐?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장이었어요. 이때 수사팀장이 때, 국정농단 때 엄청난 기업들이 후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 대기업이에요. 누구는 이런 대기업 하나만 어떤 후원을 받기도 힘든데. 그리고 2017년 12월 21일부터 2018년 4월 15일, 불과 한 2년 전이죠.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에서 했던 행사인데, LG, 여기 또 나옵니다. 희린종합건축사무소. 제가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 한번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게임빌, 컴투스, 럭스나인,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서울중앙지검 시절입니다. 그 다음에 2019년 작년 6월 13일부터
9월 15일 세 달간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했을 때 GX 카테스, 우리금융, 그다음에 우리은행, 게임빌 컴투스, 도이치모터스, K토토, 신라스테이. 신라스테이는 삼성 거죠. 이부진. 서울중앙지검장 및 검찰총장 할 때. 가장 많았을 때 국정농단 시기입니다. 도이치모터스는 이때만 해도 2016년 6월 13일이면 뉴스타파에서 주가 조작 사건이 나오기 시작했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저 사람들의 그냥 엄청난 후원을 해줄 일은 없다. 그렇죠? 저는 여기서 특이하게 보는 게좀 이거예요. 요 시기에 우리금융그룹, 우리은행, 이게 딱 무슨 사건이죠? 라임 옵티머스 사건과 연관되는 사건이에요. 그 전에 우리금융그룹이나 우리은행은 그 어디에도 김건희 씨 사건에 대해서 없는데, 이 옵티머스 사건이 사실상 윤석열이가 중앙지검에서 덮어줄 때이 사건이 옵티머스 사건인데 우리은행이 여기 등장합니다. 그렇죠? 요거 우리은행이 왜 요번에 최대 그런 것들 중에 이것도 잘 보면 이유가 좀다 엮여 있을 거예요. 분명히 뒷거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의심을 지우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런 엄청난 와이프가 뭐 한다 그랬을 때 이런 엄청난 대기업들이 붙는 게 바로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뜻이에요. 그쵸?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뜻이. 진짜 누가 살아있는 권력인지 우리가 제대로 보는 후원 업체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